약속이 있어서 약속 장소 근처 가가지고 수정 작업하려고요. 주변에 아무도 없어. 나 키토는 인터넷에서만 봤지. 여기서 보는 건 처음이야. 나도. 아, 역시. 이거는 뭐예요? 이건 계란기빠. 이것도 계란인데? 이건 계란인데 키토고, 이거는 계란인데 쌀이 좀 있겠지. 어. 맛있겠다. 오. 맛있어요, 이거? 괜찮네. 어, 이거는 별로 안 아프다. 어, 시원해. 좀 시원해. 좀 시원해요. 우와. 엄마야. 여기는 못하겠어요. 너무 뾰족하다. 여기는 포기. 우와. 시원하다. 큰 돌만 해봐. 아, 그래요? 응. 오오오 오. 오, 재밌다. 안녕요 여러분. 김밥 이렇게 계란에 구운 게 있어서 이거는 데우고 국물 요리 하나 해가지고 같이 먹으려고요. 국물 요리는 지금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엄마야 계란국 끓이려고.
지금 국물 우리고 할 그게 없어서 그냥 이거 멸치다시다. 곧바로 안 젓는 게 포인트예요. 아, 국물 너무 좋다. 뭔가 속이 뜨끈해지는 느낌이에요. 아, 뭐야? 안 찍고 있었어? 안녕요 여러분.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저번 주 수업이 통째로 밀려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저번 주 수업이랑 이번 주 수업이랑 2주치를 다 들어야 또 진도를 빠릿빠릿하게 따라갈 수 있거든요. 왜냐면 6월 달에 또 기말고사가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 제가 힘들어져요.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가지고 이제 오늘도 수업을 들어야 돼요. 아까 커피를 한 잔 마셨기 때문에 이번엔 좀 연하게 내려왔어요. 역시 여기 커피 맛있어. 제가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이걸 꿀향이라고 하나? 라는 거를 이 원두를 마시면서 느꼈어요. 첫 맛에 딱 꿀향이 딱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커피 설명할 때 원두 설명할 때 밑에 뭐 무슨 맛 무슨 향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꿀향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. 깨달았어요. 그럼 저는 수업 듣고 올게요. 알았어. 항상 푸짐하구만. 고기의 양념이 매콤한 것 같고 저 소스는 매콤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매운 카레. 파릇파릇하네. 근데 원숭이가 왜 이렇게 많아? 안녕요 여러분. 아까 카페에서 한 7시쯤 됐을 때 배가
너무 꼬르륵거리는 거예요. 계속 꼬르륵거리는 거예요. 엄청 크게. 그래갖고 너무너무 민망했어요. 더 늦기 전에 저녁을 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만두가 있어서 간단하게 만둣국 끓여 먹으려고요.